오늘 할 말씀 로마서 6장 1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로마서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 거하겠느냐? 지금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봤죠? 네.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저번 주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많아지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죄가 많아진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넘쳤다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가 넘치게 하고 죄에 거하겠느냐 예스가 아니라 노 결코 그럴 수 없는 이라 했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 다음에 계속 죄 가운데 사는 게 네? 제 가운데 산다는 그 자체도 사실 법회가 교리적으로 안 맞는데 죄 죽은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그 가운데 살겠냐 그렇죠?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 그건 말이 안 된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을 때 제가 아까 설교 시간에 강조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내가 죄 가운데 죄의 그 삶을 살다가 복음을 듣고 내가 이제 이 죄에서 떠나서 예수 믿고 바로 살겠다. 이거 그 진정한 그런 회개가 있어야 된대.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죄 많이 졌으니까 은혜 많이 받고 뭐 그냥 그렇게 육신의 정욕 따라 사는 그런 아이디어로 심어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또 한쪽으로는 치우쳐가지고 예수 믿고 그 다음에 행함이 있고 거룩하게 된 다음에 이제 된다 이런 아이. 자기가 거룩하게 행함을 함으로써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 둘 다 틀린 것이고 여러분의 회개하는 마음이란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 그거를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 여러분이 뭘 잘못했으면 그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 동기 사실 동기 죄에 대한 그 식상 죄에 대한 hate 이런 게 있는 사람하고 그냥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냥 I'm sorry 하는 사람하고 그 안에 깊은 동기는 틀린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 성령의 구원받는 역사라는 것은 간단하면서 그 마음 상태에 따라 여러 종류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식들한테 뭘 잘못했을 때 야단을 치면 걔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뉘쳐가지고 잘못했습니다 하는 거랑 그 매를 피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잘못했습니다 하는 거랑 차이일 수 없죠. 똑같은 거예요. 진정한 회개 한 사람들은 진짜로 뉘우치는 거지. 내 죄가 우리 아버지를 상하게 했구나. 마음을 상하게 했구나. 내 죄가. 그러면 내가 이걸 안 해야겠다 하는 마음이 있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잘못했습니다 하고 뒤돌아서면 똑같은 짓 한다. 똑같은 짓. 그리고 그 뉘우치는 없어요. 그러니까 또 걸리면 또 잘못했습니다. 네, 그걸 끝났네. 우리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진정한 회개. 네,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 자녀로 사는 거죠. 구원받고 어떻게 마귀의 자녀로 하겠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그게 참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데 그래서 여러 가지 구원론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알미니안주의, 칼빈주의, 뭐 성도의 견인 여러 가지 배우면서 여러분이 그런 거 알잖아요. 그래서 깊이 들어가면 이 하세 상태로 가는 거예요. 하세 어떤 상태로 받아들이니? 그래서 진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구원 받을 수밖에 없어. 진리 추구하는 사람도 바른 걸 하려고 그런 거. 뭐가 옳은가 그걸 몰라서 그러지. 내가 제 가운데 있는데 내가 체인지하겠다 이거 내 라이프로. 근데 뭐가 진리냐 이게. 누가 가시냐. 그걸 몰라서 그렇지 그 사람 안에는 진리 찾는 마음. 그래서 진리 찾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준다 그런 사람들 구원받는 거예요. 그 여러분 우리가 거리 나가서 설교하고 집집마다 돌아다닐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 모르니까 그냥 복음을 전하는 거라. 그 복음을 전할 때 정말 그런 고민 속에서 있던 사람들은 야 이거구나 하고 잡을 거고 저
전혀 진리를 찾지 않는 사람들은 가다가 망치로 하나 맞은 것처럼 내가 지옥이라는 게 있나 여기서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의 설교한다. 그 사람들이 우선 지옥을 알아야 된다. 죄라는 걸 알아야지. 죄 모르고 지옥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어떻게 구원받아. 그래서 거의 설교 그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구원받을 수 있냐. 그 무식한 사람들이 마귀들이 하는 소리. 마귀가 거리 절교 못 나가게 하고 마귀가 집집마다 사람들한테 복음 못 전해. 우리가 누가 그 자리에서 구원 받으라 그러면 그 자리에 구원 받을 수도 있지.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게 필요한 거 씨가 뿌려줘야지. 우리 씨 뿌리는 거, 씨 뿌리는 거. 그래야 수확도 할 수 있죠. 씨 뿌려놓은 사람들은 우리가 거리 절교할 때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영접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핫 상태가 마음의 상태가 우리는 그냥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여러 부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구원론도 여러 가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회개도 여러 가지가 나오고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핫을 안다고 진짜 회개한 진정한 회개를 했느냐 성령적인 회개를 그런 사람한테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죠.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구원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하고 관계예요. 우리한테 그 사람들이 내가 구원받겠습니다 하고 예수님 영입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람들 구원받은 걸로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그 사람 진짜 구원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이 하는 거지. 그럼 무식한 사람들이 공격한다고 그 사람들은 구원이 뭔지죠. 정말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우리가 말하는 뜻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나 우리는 나가서 한단 말이에요. 영접하게 하고 그랬을 때 우리가 봤을 때 근데 내가 이를 미국 교회에서 이제 있다가 한국 교회에 와서 사역하려니까 그게 희한하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은 영접하고 안 하고가 분명해. 자기가 싫으면 영접 안 하거든. 근데 맨 처음에 와서 한국 사람들은 영접한다고 그럼 나중에 와서 그러면 또 영접한다고 또 이게 뭐야 시상에 그러니까 이게 한국 사람들이 정직하지 못한 거야. 미국 사람들은 자기가 영접하겠습니다 하면 하는 거야. 그 사람들 나중에 가서 또 영접시키고 그런 적이 없다고 내가. 근데 한국 사람들은 하고 또 하고 이게 뭐야 이게. 그리고 나중에도 죽을 때도 몰라 아직도. 그러니 뭐.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그 자기가 자백했을 때 그리고 영접했을 때 그 사람 우리는 구원 받았다고 하는 거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내가 구원 받았다 하지만 그건 퀘션을 보라고요. 사람 진짜 하늘나라에 와 있다고 가서 봐야 돼. 한국 사람들 보면은 체면 때문에 미안해서 안 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따라서 해. 아까 별의별 종류가 많아. 하다 보면 체면 때문에 영접기도 따라하고 그걸 미국 사람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럼 웃어요. 이해를 안 하는 게 이 사람들. 너 처음부터 저 영접기도 시켜놓고 또 하냐 그런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문제가 많아. 문제가 많은 집안이야. 그러니 어떻게 우리 청년들을 믿는 사람들이 미국 사람한테 배워가지고 나가서 한국 사회에 적용하려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지.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닥터라고 많이 가르친 거를 우리가 그대로 전하면서도 문제가 많아. 그러니까 한국 사람에 맞춰 또 이걸 해야 돼. 또 이해시켜야 돼. 그 백그라운드가 틀리지.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우리가 죄를 지면 오히려 은혜가 풍성하니까 뭐 그래도 되지 않느냐. 사도 바울은 결코 그럴 수 없다 그거죠. 이전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게 죽은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그 가운데 살겠느냐. 그렇죠? 우리 죽었단 말이에요. 죄에게 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죽었다는 것은 우리 옛사람이 죽은 거다. 옛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냥 그거를 믿는 거지. 우리가 눈에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 영접했는데 당신 어디 죽었어? 에? 그게 아니지.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에 옛사람은 죽었다 이거야. 죄에게 죽은 우리가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죽었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10절에서 이는 죽은 자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그 다음에 8절에도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그렇죠? 11절에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정령 죄에게는 죽은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 옛사람 뭐예요? 죽었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옛사람 가지고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새 사람이 뉴크리처가 생기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새로운 사람이 우리의 형성돼. 그러면 우리는 옛사람과 새사람 그러니까 두 사람을 한 사람이 같이 하는 거야. 두 사람. 그래서 거기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옛사람은 죽었다. 죄에게 죽은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그 가운데 살겠느냐. 3절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 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와 같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 그 어떻게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느냐. 그래서 대부분의 서면대로 믿는 사람 왜 이 로마서 6장에 나온 이 침례를 물침례로 가르쳐요. 근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물침례 받은 우리가 그러지 않았다. 그쵸? 물침례 받았다는 말 로마서에 없어요? 근데 다 물침례 받았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네? 물침례 받아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물침례 중생이라 그게 가장 처음에 이단교리가 등장했던 거예요. 그래서 행위관. 그래가지고 거대한 캐토릭 교회가 나오죠. 그 이단에서 그 물침례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면 그 다음에는 그 교회가 사람들을 컨트롤하게 돼요. 그 자기 교회 들어와야지 구원받는다는 소리도 나옵니다. 여러 가지 이단들이 나오는 게 그 중에 가장 처음에 나온 게 이 물침례. 네, 처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과 하나가 동체가 된 거 침례받았을 때 즉 주님이 죽었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기서 주님과 같이 죽은 걸로 간주되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해요. 그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크루시파이 됐다. 그 다음에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를 죽었을 십자가에서 죽었을 같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그 다음에 장사되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장사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일들이. 그래서 그 침례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침례가 뭐냐? 여기서는 물침례. 뭐 하는 사람들은 그걸 물침례라고 해요. 근데 물침례가 아니라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신과 같이 주님께서 일어나셨죠? 부활하셨다고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같이 죽었다가 뭐예요?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새 생명, 새 생명. 여러분이 옛 생명이 있고 그 다음에 새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침례 받을 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 침례가 뭐냐?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보시면 물침례가 아니에요. 물침례면 물에 들어갔다 하실 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일이?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서 크루시파이 되고 그 다음에 장사되고 그 다음에 새롭게 새 생명으로 여러분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다 됐어야 돼. 뭘 했을 때? 물침례 받았을 때. 만약에 물침례가 지금 로마서 6장에서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물침례가 물침례 받음으로가 아니라 여기에 나온 성령 침례. 고린도 전서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한 몸의 지체는 많아도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시니라.
그래서 한 몸이야. 그리스도의 몸에 일지체가 되는 거야. 누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이 어떤 일로? 이 침례를 받음으로써. 그래서 어떤 침례? 13절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왜?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그래서 성령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령으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를 받게 됩니다.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한 지체가 됩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뭐예요? 몸이요. 개별적으로는 그 지체들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보이지 않는 교회가 되는 거고, 보이지 않는 그 몸의 일지체들이 눈에 보이는 장소에서 만나면 뭐가 돼? 지역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역교회는 여러 개가 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몸은 영적인 교회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사람이 지역교회랑 또 그거랑 보이는 교회랑 보이지 않는 교회에 혼동돼가지고 또 지옥교회는 그 안에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받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지. 아까 한국 사람들 말했잖아. 나 구원 받았습니다 하고 와가지고 있지만 진정으로 구원 못 받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 그리스도의 몸에 마귀 자녀가 있어. 만약에 지옥교회가 여기에 나오는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착각한다면 그게 이제 독립된 펀더멘탈리스트, 다른 성서 침례교회, 그런 모든 성에대로 믿는 침례교회 외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엄청 지옥교회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침례교회라고, 다 독립 침례교회라고 다 똑같이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앞뒤를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지옥교회, 그다음에 보이지 않는 교회, 그것조차도 구별을 못해요. 그 성경에는 두 가지가 다 나오고, 지역교회는 복수로 나온다. 복수. 골로새서, 골로새, 네, 갈라디아, 거기에 교회들이 하나의 지역교회는 아니라고. 그래서 복수로 나오는 게 전치. 복수로 나온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꼭 단수로 교회라고 나온다. 자, 골로새서 2장 보세요. 이게 영적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 성경에서. 골로새서 2장. 잘 보세요. 이 침례에 대해서.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보라고. 변개된 성경에서, 특히 개혁성경에서 지금 로마서 우리 6장 읽었을 때 뭐라고 나오잖아요? 침례로가 뭐로 됐어요? 세례로. 그 말이 돼? 네? 세례 이렇게 물 뿌려가지고, 물 뿌려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가는 게 모형이 되냐고. 지금 이 물침례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영적으로 일어난 일들을 그 피처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신앙 고백으로서 물 속에 들어가잖아. 완전히 들어갔다 나오잖아. 지금 똑같이 로마서 6장에 있는 그런 모형으로서. 그러나 로마서 6장은 영적인 내적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 믿을 때 그걸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침례를. 그러나 그 성령 침례 받은 것을 이제 신앙 고백할 때 우리가 물 침례를 주는 거야.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똑같은 모습으로. 근데 그거를 머리에다가 뿌리면 그게 되겠어요? 무덤에 들어가야 되는데 무덤에 들어가지 않고. 그러니까 이 개혁 성경 읽으면 그 말이 안 되게끔 돼서.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세례를 그 세례 받아야 죄사함 받는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지. 지금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그거를 물침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자, 골로새 2장 9절. 그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태로 거하시나니 너희도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이신 그의 안에서 온전하게 되느니라.
자,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11절. 또한 너희가 그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그래서 성령의 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칼이에요. 성령의 칼이 어떤 일을 하냐면 몸 헌용을 할례예요. 할례가 뭐예요? 자르는 거라. 자르는 거. 그래가지고 자르지 않으면 결국에는 몸하고 혼하고 결국에는 같이 가기 때문에 그 육신이 죄를 지면 그 혼도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라지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육신이 죄가 혼의 전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다. 몸헌령이 갈라집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데 무슨 뭐 체험으로 구원받았다는 등 뭐 은사주의자 뜨겁게 그런 사람들 아니면 머리로 믿고 뭐 깨닫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은 육신의 죄의 몸을 벗어버린 게 아니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믿었을 때다. 믿었을 때. 어린애처럼 믿었을 때. 그게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 말씀 믿었을 때 눈에 안 보인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성령의 칼이 여러분의 몸 헌령을 갈라버립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믿지 않고 다른 체험이나 뭐 여러 가지 가져오는 사람들은 그런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육신이 죄를 계속 지니까 결국에 지옥 가는 거죠. 왜 육신하고 혼하고 갈라진 적이 없는 거예요. 그 혼이 육신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어? 지옥 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행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런 일이 일어나요. 실질적으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12절에 너희가 침례로 그와 함께 장사하기. 이거 마찬가지 똑같은 거예요. 지금 로마서 6장에서 말하는 그 침례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 침례. 이것도 물침례라고 가르친 사람들이 다야. 성령으로 믿는 사람은 왜 다 물침례라고 가르쳐요? 여러분 왜 감리교에서 그 세례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장로교도 마찬가지. 유아세례. 그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는 것에 연관시키는 거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캐톨릭에서 나왔지만 결국에 캐톨릭 교리를 그대로 가르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물침례로 보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하고 틀린 거죠. 너희가 침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그래서 그런 성령 침례로 인해서 주님과 같이 장사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그와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너희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살리셔서 너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셨으니 그렇죠? 중상세 하나만 더 보죠.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돼. 예배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이다. 그래서 여기에 단수로 나온단 말이에요. 단수. 네? 단수. 교회는 그의 몸이다. 이게 그 보이지 않는 교회를 얘기하는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대로 지옥교회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멤버가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나 구원받았다고 그러고 와서 멤버가 되겠다는데 어떻게 알아요? 우린 모른다고.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을 듣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간주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진정으로 그 사람이 구원을 안 받았다면 지옥 교회 안에 마귀 자녀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지옥 교회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마귀 자식이 있어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예배서 4장 4절 너희가 너희를 부르시는 한 소망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한 몸과 한 분 성령에 계시니 한 분 주요
한 믿음이면 뭐예요? 한 책임. 이것도 다 물친 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성인들은 믿는 사람 외에 다 물친 대로 가르쳐. 여러분 한국 목사들한테 물어보라고. 무슨 침례? 다 물친 대로. 그 사람들 또 세례자 한 세례이고 그런다. 그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해봐요. 목사들이 가장 기본적인 구원론을 못 가르치니 그게 무슨 목사예요? 여러분 한번 그 생각해봐. 나는 한국 사람도 한심해. 교회 나간 사람도 아니 자기 교회 목사가 구원론을 정확하게 못 가르치니 왜 나가 앉아있어? 그 한번 생각해보시세요. 여러분들 교회 다닐 때 지금 생각해 얼마나 안심해. 네? 구원이 어떻게 받는가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는 목사들한테 앉아있는 거. 하루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했다. 그 다음날은 예수 믿고 세례받아야 구원받는다 했다. 그 다음주에 나가니까 예수 믿고 세례받고 새벽기도 나온다 그랬다. 구원받는다 했다. 난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용해. 나 같으면 머리가 돌 거야. 3주 나가면. 내 성격에. 그 사람들은 참 성격도 대단해. 그걸 어떻게 참아? 어이구. 난 못 참아, 그런 거. 어떻게 매번 바뀌는데 그 참고 앉아있어?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령 침례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고, 이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그 다음에 장사됐다가 새로운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침례 주님과 같이 죽었다 장사됐다 새로운 가운데 다시 태어났다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이제 이해가 가세요? 네. 5절 로마서 6장 5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예수 믿었을 때 그냥 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복잡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러분한테 엄청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사람이었었는데 죄인 한 사람, 마귀 자식 한 사람이었는데 막 서너 명이 돼버리는 거야. 그냥 막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 그렇게 됐구나. 우선 새 사람과 옛 사람이 있는데 그 다음에 또 육신은 아직 부활하지 않았다. 그쵸? 그 다음에 또 어딜 보면 옛사람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을 받고 있어요. 막 헷갈리는 거야.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구원받았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 그래서 5절에 만약 우리가 그의 죽으심의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다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의 모양과 같이 되리라. 미래로. 그쵸? 이건 뭘 말해? 피지컬, 우리 몸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몸의 부활이 미래에 이루어진다 이거. 몸의 부활은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여러분이 옛사람은 죽고 지금 새 사람이 나와가지고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몸은 뭐예요? 미래에 부활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또한 그의 부활하심의 모양과 같이 되리라. 그게 그 말이에요. 6절 우리가 이것을 안하니 곧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로 타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에?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오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의 삶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자 이렇게 설교들은 잘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자 그래놓고 하는 말이 내 와이프가 나의 십자가입니다 이런 나와. 목사 그건 그거라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있는 상태로 여러분의 육신의 죄를 육신을 죽이라 이거지. 그 엉뚱하게 와이프 같다고 조르지 말라고.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로 생각을 해야지. 왜? 하나 변해볼 사람 다 있어. 여러분 그런 소리 들었을 거예요.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 그러면 내 십자가는 내 와이프입니다. 지가 웨슬리 와이프인가? 웨슬리 와이프가 그랬다고. 웨슬리가 설교하라고 막 돌로 치고 막 욕하고 설교하는 거. 웨슬리는 아주 굉장한 사람이 있어. 그런 거 나 같은 거 그냥 가만 안 둬. 웨슬리는 그걸 꾹 참고 그래도 오래 살았어요. 웨슬리 아마 나보다도 오래 살 거예요. 자, 6절. 우리가 이것을 안 하니 곧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모래에 더해서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게 하기 유함이니라. 7절. 이는 죽은 자라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이라. 그래서 주님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몸을 플래시를 죽은 걸로 간주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몸이 살아서 움직이잖아. 그치? 네.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 넌 죽었는데 왜 죄를 짓느냐 이렇게 나오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주님에 한해서는 우리는 죽은 자야. 그러니까 주님한테 살았다고 하지 말라. 그게 성인으로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못 믿어서 지옥 가죠. 그쵸? 구원 못 받지. 구원받은 안나는 성경을 못 믿어서 제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죽었습니다 생각해봐요. 주님이 여기 죽었다고 그러잖아. 아니 저기 포레스트론의 그 시체가 나와가지고 죄 짓고 다녀? 여러분이 그걸 믿는다면 어? 그 시체가 죄, 돌아다니면서 죄 짓냐고. 근데 여러분 왜 저 죄를 져? 그러니까 안 믿어서 그래. 안 믿어서 나는 시체다 내 육신은 시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알았죠? 소리가 시원찮아. 그래 안 믿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서 육신 죄의 육신 몸을 벗어버렸고 너는 시체다. 근데 왜 시체가 돌아다니면서 죄를 들어. 자 8절.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며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으며 미래라. 네? 즉 우리 육신의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다음 9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셔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더 이상 그를 주관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시는 게 지금 뭘 알아야 되는 거야? 네? 사망이 더 이상 그를 주관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했어요. 그가 죽으시면 왜? 죄에게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사시면 하나님께 사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아야 된다 이거야. 주님과 같이 여러분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다가 장사했다가 에?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행하게 하려는 거야. 근데 이걸 모르면 어떻게 돼? 뭘 몰라? 사망이 더 이상 그를 주관하지 못한다. 그가 죽으시면 죄에게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사시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죄에게는 뭐예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어떻게 살아? 아니 죄 죽은 시체가 죄 가운데 살아요? 말이 안 되지.
그걸 아는 게 죄 극복하는 순서예요. 지금 로마서 6장, 7장 이게 죄를 어떻게 이기는가 그거의 교도소예요. 교독서. 네? 여러분이 이거를 하면은 죄를 안 짓고 살아요. 여러분이 첫 번째 알아야 돼. 죄에게 죽었다. 그다음 하나님께 살았다. 그래서 실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령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뭐예요? 산 자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옛 사람 그 다음에 새 사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옛 사람은 하나님의 보시기엔 죽은 거야. 그건 살아서 움직이면 안 돼. 시체 시체. 근데 자꾸 시체가 움직인다고 지금. 그게 문제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구조를 여러분이 믿으면 이제 죄를 질라 그러면 야 인마 너 시체가 왜 죄를 질라 그래 딱 이렇게 나오지. 예? 야 네가 왜 죄를 질라 그래 너 시체야 그래 시체가 난 사람 내가 얘기하는데 왜 시체야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그럼 군밤 하나 딱 죽냐고. 그게 우리의 문제예요. 시체는 죽어야 되는데 죽질 않고 계속 변명하고 계속 죄질라 그러고 계속 따지고 그래 구원받은 사람은 두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막 가다가 뚱얼뚱얼뚱얼 할 수도 있어. 그 사람 저 사람 미쳤구나. 너 왜 죄질라 그래? 너 왜 그렇게 나쁜 생각을 해? 너 왜? 너 왜? 새 사람이 자꾸 그러는 거, 그 옛 사람은 다 앉으려고 나 안 죽었어. 옆에 있는 사람이 정신병원에 집어넣고 진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정말 여러분 하나 말씀 믿는다면 죄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산 자로 왜? 레콘 여기라 여기. 넌 죽었어 여기라고. 심지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가운데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 너의 지체를 불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서 세 가지. 우선 알아야 돼. 내가 죄 죽었구나. 안 것만 가지고 안 돼. 그 다음에 그거 너는 죽은 자 여기라 이거. 레콘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예를들 드리라 이거. 드리라 이거. 그 세 가지를 하면 돼. 여러분이. 알았죠? 난 죽은 자라 이거. 에, 생각만 하면 안 돼. 그걸 여기에 넌 죽었어. 죽은 자가 왜 죄를 질러? 너 저기 무덤에 가봐. 그 시체들이 나와가지고 돌아다녀 얼마나 놀래겠어. 너는 나 놀래게 하지마. 딱 이러면 넌 죽었어. 그리고 여기라. 그것뿐만 아니라 의의 병기로 자신을 드리라. 하나님께. 알았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급